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거를 물론 지지율에 일희일비 안 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지만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낮아진다는 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상당히 그 이 기반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면 굉장히 그 국정 동력이 떨어져요. 그렇죠. 특히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때 당시 정치학자들이 나와서 네. 방송할 때 분석하는 걸 봤는데요. 지지율이 25% 이하로 떨어지면 정말 좀 힘들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통상 사람이 만나면 퇴근할 때 네. 한 네 사람쯤 만나서 그렇죠. 소주 한잔 하면서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25% 이하라면 그냥 한 사람도 지지자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설사 25%라면 한 사람인데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머지 세 사람의 위세에 눌려서 말을 하기가 어려워지죠. 우호적인 발언을 하기 어려워서 그렇죠. 나머지 세 사람이 우리 다 저 사람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이게 광범하게 퍼진다는 거예요. 예. 그냥 단순 논리죠. 아, 그러니까 그게 25%가 일종의 그 변곡점 같은 게 된다 그렇죠. 이거군요.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러면 어떤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그게 반대자가 있으면 그 반대자들이 이기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대통령의 참모들은 그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지지율 관리가 아마 정무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지금의 그 대통령실의 정무 담당 직원들의 최대한의 그 고민이자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무수석을 해봤어요 알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지지율이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은 그렇다는 거죠. 예. 지지율이 왜 떨어지느냐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여러 가지 분석이 있고 문제 제기가 있지만 최근엔 제 체감으로는 이 의료 대란 이게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갤럽 조사도 보면 그게 의료 대란이 좀 계속 우려가 나오고 있고 그 3일 조사했는데 마지막 날이 그 대통령 국정 브리핑한 그날이니까 그게 다 반영된 건 아니지만 그날도 대통령은 어쨌든 의료 개혁 이제 다 정원들이 이게 다 이제 끝났다 해서 더 이상 타협이 없는 것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게 살짝 반영된 거 수치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제 경험으로는 예. 이제 의료대란이 두드러진 것은 저는 여당 내에서의 일부 반대 움직임이 크다고 봐요.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2026년 유예안을 낸다든지 그런 것이 꽤 커요.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뭐냐면 국민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여러 정책 방향이 맞다 처음에 그 방향이 좋다 그리 가자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예. 그 개혁 정책이 비전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피로감 때문에 반대자들이 늘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반대자들의 생각은 아니 뭐 저게 맞더라도 내가 너무 불편하니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심리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집권당 내에서 이거 하지 말자 이래 되면 바라 내 말이 맞잖아 하고 확신을 강화시켜줘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 오죽하면 여당에서도 저러겠어 약간 예. 그런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런 효과가 꽤 커요. 예. 이거는 그래서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졌다는 것은 저는 여당 내의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예. 또 하나는 그 정책을 보기보다 주로 이제 여당의 분열 집권당의 분열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 자체가 굉장히 나빠요. 그러면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동시에 떨어져요. 그런데 예. 그 마음에는 첫째 하나는 저 사람들 뭐 먹을 게 그리 많나 해먹을 게 많아서 서로 해먹으려고 싸운다 이런 심리가 있어요. 아, 여당 여권을 바라보는 시각에는요. 그렇죠. 야당이 내부적으로 싸우면 누가 옳은 말을 하는지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여당에서 내부 분란이 있으면 누가 옳은 말이냐 이렇게 보지 않고 싸잡아 비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이건 오랜 경험과 저 오랜 분석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집권당 내의 분열은 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그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 지시를 무조건 따라야 되느냐 이런 논리가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예. 민망하고 거북하지만 어쨌든 지지율 관리 측면에서는 여당의 분열은 거의 그 악재 중에 악재다. 공동으로 추락하는. 그렇죠. 그런데 야당의 분열은
이제 오히려 분열을 통해서 더 새로운 혁신이다 뭐 이런 논리로 포장해 갈 수가 있거든요. 그 말씀 나온 김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소위 유난 갈등이 최근에 이제 또 그 저 의정 갈등을 놓고도 조금 파열음이 나왔고 그래서 연찬회 대통령 안 오시고 뭐 좀 결이 다르지만 어쨌든 국회 개원식도 안 오시고 그리고 이제 원래 저녁 같이 하기로 했던 것도 무기 연기되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이 이제 파탄 지경 아니야? 이런 걱정 내지는 그런 분석도 하던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하여튼 저도 뭐 이렇게 그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 아닌가.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아지고 떨어지고 하는 그 과정에 특히 의료개혁 문제는 대통령은 이게 옳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그리고 또 들어보면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아니 원론적으로는 사실 의료개혁 시작할 때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했었고 그러니까 저 성원을 보냈었죠. 이제 미세한 저 그 어떤 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분들도 많죠. 예.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렵게 끌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일종의 말하자면 한동훈 대표께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반대한다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 관점에서. 예, 네. 나는 이렇게 힘들게 끌고 가는데 집권당 대표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힘들게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구축해 주지 못할 만큼 발을 거느냐. 일단 그런 심정이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예. 제가 물어보지 못해서 전혀 제보도 없고 증거도 없지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문제는 다른 문제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정당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에게 요구를 한다든가 뭐 또는 이제 고위 당정 대회의 예.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함께 회의를 하는데 공식적인 의제를 올려서 예. 우리는 이런 의견이다라고 하고 했으면 그래도 조금 부작용이 덜할 텐데 개인적인 입장으로서 접근하는 바람에 조금 더 오해가 커지지 않을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어떻게 보면 좀 이견 분열 갈등은 회복하기 어려워 아니 인간의 뭐 관계 특히 뭐 정치인으로서는 예. 회복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서로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노력할 기미가 안 보여서 그게 이제 걱정이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걱정하시는 대로 이렇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계속 평행선처럼 내지는 더 간극이 멀어진다.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일각에선 뭐 대통령이 그러다 탈당 얘기를 꺼내는 거 아니냐. 하여튼 그렇게 가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 또 한동훈 대표께서도 지금 이 문제 이 이슈에 대해서는 물러설 생각이 없는 거지만 예.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또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그 보호하고 돕고 하면서 신뢰가 쌓일 수가 있죠. 지금 다만 이 이슈에 대해서는 안동 대표도 의정 갈등 이슈 말씀하신 예. 거잖아요. 이 이슈에 대해서는 그렇게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사실은 좀 또 하나의 일종의 뭐 시한폭탄 같은 의제가 주제가 이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인데 오늘 민주당이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추천한 다음에 야당이 두 명을 압축하는 그런 제3자 특검법을 오늘 발의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꽤 한동훈 대표의 의견이 그래도 좀 뭐 담겨 있는 듯한 그런 법안을 이제 발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당의 스탠스가 어떻게 되느냐도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께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주도하겠다는 생각도 변함이 없고 예. 또 이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에 대해서 저 스스로가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도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당내에서 탄력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설득 과정이 뭐
대다수 의견을 모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내 걸고 있는 지금 특검법은 일종의 내부 교란용이 아닐까. 내부 교란용이다. 예.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 안을 뭐 그대로 덥석 받아서 우리도 찬성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문제가 당장에 그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의 갈등을 더 키울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사실 한동훈 대표가 내걸고 경선 나와서 대표도 됐는데 요새 들리는 얘기로는 한 대표가 지명한 정책위 의장도 이거는 우리가 꼭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도 그렇고 장동혁 최고위원도 그렇고 이거는 조금씩 걷어들이는 듯한 느낌이다. 뭐 그런 관측도 있던데요. 저도 최고위원님 보시고 저도 뭐 분위기를 예, 예. 제가 100%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 저 열기는 조금 식은 것 아닌가. 열기는 식은 것 같다.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아니고 예, 예. 조금 지금 우리 당에서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 그런 입장이니까 그 점을 조금 고려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요.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건 대통령도 원래 하셨단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공수처 결과가 미흡하면 뭐 나라도 내가 먼저 특검을 뭐, 그렇죠. 뭐 제외하겠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공수처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특검법을 한다는 거였죠. 예, 발의한다는 거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씩 예. 조금씩 그 상황은 좀 물러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당장 뭐 민주당하고 이렇게 뭘 타협을 하고 민주당하고 의논을 해서 제3자 특검 추천 특검법을 빨리 진행시키지는 현재로서는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아마 아직까지는 의원들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하니까 예. 이 문제는 결국은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거쳐서 당론으로 발의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 지금은 그럴 분위기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영 그 물러섰다. 예.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고 그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진정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고 예. 또 그렇다고 민주당이 이렇게 내부 교란용으로 내세우는 특검법을 우리가 덥석받아서 대찬성으로 갈 그럴 가능성도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예. 다만 이 법안을 또 민주당에서 표결 처리를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재의결을 할 때 의원들 중에 일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그때는 또 좀 상황이 다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때 어쨌든 그때 무기명 투표고 하니까 사실은 이 이제 룸이 8석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미 한 몇 표는 예, 서너 표는 뭐 이탈했던 예.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때 지난번 보면 김재섭 의원은 자기는 반대표를 분명히 찍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예. 김재섭 의원 외에도 선언 분이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뭐 확실하게 네. 뭐 이건 이제 특검 해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네. 이 어쨌든 이 최상병 특검법이 결국은 또 한 번 이 뭔가 이 윤한 갈등 내지는 뭐 당정 여러 가지 좀 이견을 내는 또 하나의 시발점이 될 것 같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한동훈 대표께서 그래도 예. 그 이후에 이 저 의료 개혁 문제 이외에는 지금 특별히 갈등의 그 국면에 서지 않고 오히려 예, 예. 오히려 저 또 신뢰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저 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과의 관계가 극단적으로 나빠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네, 예, 그때 최고위원 이제 뭐 최고위원 당선되셨고 그다 네. 그때 이제 막 신문에서도 친한 뭐 비한 뭐 친윤 이렇게 하고 정책위 의장을 교체한 것 같고 한참 말이 많았는데 최고위원회 하시잖아요. 네. 최고위원회 하면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비공개일 때 이제 서로 얘기할 때 이게 좀 소위 친한과 비한 내지는 친윤 이렇게 좀 갈라지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뭐 그때 어떤 좀 아마 궁금하시는 이 국민들 유권자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 일단 뭐 친한인지 뭐 비한인지 뭐 그것을 실제로 그물 꿔놓고 있는 사람도 없고 예. 또 대표님이 당을 잘 이끌고 운영하도록 우리 다 도와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전부 다 갔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한동훈 대표께서 자신의 생각은 강고하지만 예. 그것을 다른 분한테 강요하거나 예.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내 말이 맞다, 이런 생각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전혀 아니에요. 아. 굉장히 존중하는 분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좀 사이가 나빠진다든가 틀어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의 하는 분위기는 뭐 그게 좀 조화롭게 한다.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또 같이 잘 지내보자는 생각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초기에 그러니까 우리 7월 23일 날 전당대회 끝나고 8월 초에 8월 초부터 비교적 좀 그 평소에 가깝게 지내지 못했던 뭐 최고위원들 예, 예. 이런 분들하고도 식사도 하자고 하고 그렇게 해서 김재현 저도 최고위원님도 식사 따로 하셨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8월 7일인가 예. 비교적 아주 가까운 저 당선되고 얼마 안 돼서 식사하자고 해서 3시간 동안 저녁에 같이 둘이서 예. 2인 만찬하셨군요. 독별하셨네요.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예. 서로 이해를 많이 했죠. 김재원 최고위원 그리고 이제 당내 중진 의원께서 보시는 한동훈 대표의 이 앞으로 정치인 대선 주자로서의 미래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밝죠. 굉장히 밝습니까? 그렇죠. 일단 지금 대중적으로 엄청나게 알려진 예. 인지도와 인기가 있잖아요. 예. 이것이 기반이고 또 상당 수준의 콘텐츠를 갖추고 있고 예. 그리고 스타성도 있고 스타성 있죠. 네. 예. 그리고 또 국민들이 봤을 때는 기존의 정치인 그 오래된 저 정치인에게 느껴지는 그것이 우리나라는 뭐 경륜이 있다, 지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좀 뭔가 저 좀 그 저 좋지 못한 이미지로 자꾸 그 약간 뭐 구태 내지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보는 시각도 꽤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예. 그렇지 않고 참신하잖아요. 예. 이런 모든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그 관리하고 국민들께 자신의 장점을 호소하고 보여준다면 굉장히 그 전망이 밝은 분이죠. 아, 굉장히 전망이 밝다. 네.